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다소 지루한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거래대금,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흔히 이런 시장을 우리는 관망장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약간 지루함을 좀 견디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수는 고평가에 대한 부담에 고점을 더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시장의 유동성은 또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단은 또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목 자체의 변동성도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주식 매매에서 뭐 내가 매매를 잘한다고 해서 항상 빠른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시간을 평소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들여야 내가 예상한 수익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조금씩 쌓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매수, 매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요. 1년 뒤, 10년 뒤에도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그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에 따라서 나중에 성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할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한 종목이라면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주식은 주가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된다고 매매가 좀 지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가는 것, 뚜벅뚜벅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중에 뭐 궁금한 것이 있다 혹은 지난 강의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들 특히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대량 수급 추적하기입니다. 대량 수급 추적하기.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수급이에요, 수급. 뭐 호재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모멘텀이 있거나 뭐 테마주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움직입니다만 어떠한 이슈가 있어도 사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어떠한 악재가 있어도 팔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주체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수급 분석된 강의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지난 강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주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급을 추적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대량 수급을 추적하는 겁니다. 대량 수급. 대량 수급이라는 건 뭐죠? 많은 매수, 많은 매도. 그죠? 많은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관심권에 두셔야 되고 많은 매도가 나타난 종목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겠죠. 수급을 추적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보고 또 거래량을 통해서 보고 HTS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또 대량 수급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HTS를 이용해서 대량 수급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항상 정의를 내리고 저는 시작을 하죠. 대량 수급이란 뭘까?
주식 거래 중에 대규모 물량의 매수나 매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뜻은 심플하죠. 여러 창구에서 들어온 많은 수급보다는 소수 창구에서 들어온 규모가 큰 수급이 더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창구에서 들어온 많은 수급보다는 소수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온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급 추적하기 강의에서 뭐 기관 투자자도 다 다르다, 외국인도 다 다르다,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뭐 다이와 증권이라든지 CS 각각 외국계 증권사도 모두 달라서 쪼개서 볼 필요가 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 다 다르다. 각각의 특성을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을 쪼개서 살펴봤을 때 특정 창구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에서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거나 삼성증권에서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결국은 이 말이에요. 여러 창구에서 들어온 많은 수급보다는 소수 창구에서 들어온 규모가 큰 수급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추적하는 매매를 하실 때는 특정 창구에서 강한 매수가 반복적으로 여러 날 동안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에서 집중 매수가 한 10일, 20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삼성증권의 대량 순매수를 보고 들어갔으면 매도할 때도 어때요? 다른 매매 주체에서 매도하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삼성증권에서 물량을 내놓냐 내놓지 않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증권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는데 다른 증권사에서 매도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삼성증권에서만 매도하지 않으면 뭔가 큰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여러 창구에서 들어온 많은 수급보다는 소수 창구에서 들어온 규모가 큰 수급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수급을 추적하는 매매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량 수급 추적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수급이 유입된 종목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세력, 뭐 큰손 이런 개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 대량 수급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량 수급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대량 수급이 어떤 종목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에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려면 앞으로 수급이 들어와야지 많이 산 상태에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량 수급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은 추후에도 대량 수급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미 많이 매수를 한 종목, 이미 매수를 했다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량 수급이 유입된 종목은 뭐라고요? 앞으로도 대량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수급 유입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 당연하죠. 매수를 하면 올라갑니다. 반대로 대량 수급 이탈은 추가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제가 이전에 했었던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대량 수급 이탈, 대량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대량 매도는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에도 반영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 두려워? 왜 두려울까? 대량 수급 유입은 추가적인 대량 수급 유입을 불러올 수 있지만 대량 수급 이탈은 뭐예요? 추가적인 대량 수급 이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매도가 나타난 종목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발생한 매수나 이미 발생한 매도는 현재 주가, 앞으로의 주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급은 수급을 불러오고 수급 이탈은 또 수급 이탈을 부르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차트를 통한 수급 분석을 간단히 한번 보고 갈 건데 아마 요 분석은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요것만 아셔도 일단은 수급 유입과 이탈을 어느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서 대량 수급이 요때 한번 들어왔어요. 이게 윗꼬리가 달린 것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 마감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죠. 보통 이 경우에는 뭐예요? 아, 대량 수급이 일단 들어왔구나.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도 수급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어쨌든 뭔가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때 들어왔던 대량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차트를 통한 거래량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 수급과 장대 양봉은 항상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이후에 주가가 밀렸는데 거래량이 없이 밀리면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재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보다 어때요? 더 강력한 장대 양봉과 더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밀렸어요. 주가가 밀렸는데 요 도지 부분,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에서는 거래가 실렸지만 이후에 하락되는 부분은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재수급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때요? 재수급 유입이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통한 거래량 그리고 수급 분석의 가장 기본이에요.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발생은 뭔가 세력 수급의 유입,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세력 수급의 이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주가가 밀렸는데 거래를 동반하지 않고 밀릴 경우에는 세력 수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반등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차트를 통한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개념인데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수반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리진 않고 횡보했는데 거래가 완전 죽어있죠. 그렇죠? 이때는 어때요? 약간 눈치 보기, 휴지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뜨고 대량 거래량이 역시 다시 한번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일단 급등한 다음에 눌렸다가 재급등할 때. 이게 이제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로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눌림목 매매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트는요. 반대예요. 반대. 뭐가 반대죠?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은 양봉에 실리는 건 좋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음봉에 실리는 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윗꼬리는 달렸지만 밑꼬리가 안 달렸다는 것은 거의 시가부터 종가까지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가에서는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날에도 일단 주가가 밀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위치에 상관없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위치에 상관없어요. 갭상승하고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떠도 주의해야 되고, 횡보 추세에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도 주의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도 어쨌든 주의해야 돼요. 위치와 관계없이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별로 안 실려 있으면 그러면 세력 수급의 이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매도는 적었지만 매수도 적어서 떨어진 것은 작은 수급 유입에도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수급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분석의 한계가 좀 있어요. 대량 거래와 음봉 그리고 양봉으로는 수급의 힘을 측정해 볼 수는 있지만 대규모 자금의 소수 계좌 집중 매수 여부는 일단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와 거래량만 가지고는 이때 장대 양봉에 거래가 많이 실렸네. 하지만 어디서 얼만큼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거래량 분석을 했을 때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분봉을 통한 분석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어요.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역시 제가 분봉 관련된 매매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일봉만 봤을 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분봉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봉을 보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이 있잖아요. 그죠? 그 봉에 저가가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고, 고가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한 템포 더 상승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분봉 매매법을 강의할 때 모두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뭔가 응용하거나 새롭거나 조금 어려운 고난이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앞에 강의가 학습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걸 포함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강부터 못 보신 분들은 꼭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건데, SFA 반도체라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은 여기서 한번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분봉에서도 양봉이 떴으니까 요 고점 돌파하면 한 템포 더 갈 수 있겠구나.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좀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여기서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를 크게 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흐름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해야 되는 거죠, 보유. 그죠? 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실린 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매수와 매도의 힘이 맞붙었던 이해관계가 많은 그 가격을 위로 뚫었다는 것은 결국 매수와 매도의 경합에서 매수가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분석하다 보면 일봉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전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분봉 조금 더 잘 나온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수가 한 템포 더 밀릴 수 있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돌파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깨끗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더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도 내가 진짜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1분봉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나는 약간 텀이 있는 단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5분봉 아니면 10분봉 그러니까 봉도 자기에게 맞게 조금씩 조정하면서 보셔야 돼요. 1분봉을 보는 것과 5분봉을 보는 것, 10분봉을 보는 것, 30분봉 보는 것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결국은 내 매매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내가 보기 편한 분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5분봉, 뭐 10분봉 매매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직접 해보시고 그 분봉을 스스로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결국은 이제 듣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식의 정석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뭐 단타 매매, 뭐 중개 매매, 스윙 매매, 뭐 분석하기, 뭐 지표에 대한 설명, 패턴 매매, 웬만한 건 다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 부분은 다 익히셔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것에 특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많은 강의 중에 한두 강 정도만 특화시켜서 매매를 하셔도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장기 투자를 권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나는 이제 편안하게 좋아. 난 1년 끌고 가면서 수익 내는 게 좋아. 이러신 분한테 단타를 강요해봤자 어때요? 자기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성격이 안 맞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성격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매매 방법에 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주식시장이 전쟁터, 전쟁이라면 저는 칼 쓰는 법, 총 쓰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죠. 나는 칼 쓰는 게 좋다. 난 총 쏘는 게 좋다. 난 수류탄 던지는 게 좋다. 난 땡긋하는 게 좋다. 네. 나는 뭐 지뢰 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특화를 하셔야 결국은 매매, 트레이딩에 있어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매 방법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차트를 통한 수급 분석하기 하지만 어느 정도 수급 분석의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가를 통해서 수급을 분석할 수도 있어요. 현재가를 통해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를 보면 이제 체결이 계속 보이잖아요. 매수 체결, 매도 체결, 뭐 10주, 100주, 1000주 이런 체결들이 보일 텐데 그중에서 의미 있는 뭉탱이 수급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3,880원짜리 종목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뭐 매수가 쭉쭉쭉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33,814개의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뭐예요? 이거 약간 세력 수급에 대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량 수급이 나타날 때는 후에도 대량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종목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18만 3천 원짜리 종목이니까 어때요? 단가가 좀 세요. 네, 이렇게 매수가 오다가 여기서 1649주가 한 번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뭔가 강력한 세력 수급이 유입이 됐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량 수급 하나만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단조로운 매매가 되고 정확도도 떨어질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 뭔가 차트가 좋은 종목, 뭔가 실적이 좋은 종목, 뭔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 이런 대량 수급이 툭툭툭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때는 매수를 해볼 만한 거예요. 자,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적주를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요. 근데 실적 모멘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차트상으로 좋은 위치면 더더 좋은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으면 더더더더 좋은 거죠.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두 가지의 모멘텀보다는 세네 가지의 모멘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때요? 좀 더 적중률을 높일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가를 통해서 수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이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뭔 한계가 있어요? 현재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죠? 하루 종일 어떻게 현재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관심 종목이 10개면 10개 현재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눈 아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에 한계는 있다라는 부분.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수급을 추적하는데 조금 더 쉽게 대량 수급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대량 수급 추적하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수급을 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 중에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혹은 이전 강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강의에 관련된 궁금증이라든지 특히 지난 1강부터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장중에 다양한 뉴스라든지 이슈, 증시 스케줄 여러 가지 매매에 필요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이에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량 수급을 한번 추적해보자 라는 거예요. HTS를 이용한 대량 수급 추적인데요. 건당 매수 체결 금액이 지정된 조건의 건별 금액을 초과하는 횟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이 말만 보면 아 이게 뭔 소리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건별 금액 1억 이상을 대량 수급으로 설정할 경우 1억 원 넘는 금액의 매수 건수와 매도 건수를 검색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현재가 차트에서 갑자기 이제 주수가 많은 것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현재가 창을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어때요? 번거로워요. 그러면 대량 수급 유입이 몇 번 됐는지, 대량 수급 이탈은 몇 번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편하겠죠. 매우 편하겠죠. 그것을 이 HTS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HTS를 이용하면 대량 수급의 유입과 대량 수급의 이탈이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대량 수급 유입과 이탈 중에 뭐가 더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더 봐야겠어요? 대량 수급 유입이 많았던 것을 봐야겠죠. 그죠? 이탈이 많았던 종목은 위험한 종목이고 유입이 많았던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죠. 시가총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건별 1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일반 사람이 1억 원을 한 번에 매수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뭔가 큰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라든지 그런 수급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수급들을 눈여겨보고 매매에 참고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어때요? 반대로 보면 1억 원 이상의 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1억 원 이상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막 나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겠죠. 그죠? HTS를 이용하면 이런 대량 수급들을 추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메모를 한번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삼은 대량 수급의 기준입니다.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기업과 시가총액이 1조 원인 기업의 대량 수급 기준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고 시가총액 기준이 이제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를 한 번에 1억 원 이상 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잖아요. 몇억 원씩 한 번에 사고 파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량 수급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 수급을 판단한다면 최소한 뭐 30억, 50억 이상의 한 번 순매도? 이 정도 뭉탱이는 돼야죠. 그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기업에 1억 원의 자금이 한 번에 꽂혔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대량 수급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게 여기 써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잡는 건 요겁니다. 요 기준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잡은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량 수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건당이에요. 건당이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은 3천만 원을 대량 수급으로 기준으로 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이하면은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한 번에 들어와도 이거는 뭔가 조금 큰 규모가 들어왔구나 라고 인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1,000억을 초과하고 3천억 이하면은 네, 5천만 원의 수급을 한 건의 대량 수급으로 봅니다. 또 시가총액 3천억 초과해서 5천억 원 이하일 경우 1억 원을 한 건의 대량 수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면 3억 원을 대량 수급으로 보는데 삼성전자나 이렇게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몇십억 정도는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량 수급 추적은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은 종목에 조금 더 적합해요. 시가총액이 너무 커버리면 한 번에 몇억 정도가 들어와도 그 주가에 영향도 없고 그런 매매가 너무 빈번하니까 이걸 대량 수급이라고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 되는 종목에 대량 수급 분석하기 매매를 적용을 시키면 대량 수급이 조금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HTS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못 보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을 편하게, 빠르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HTS를 이용한 대량 수급 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량 수급을 추적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이 쓰시는 K증권사죠. K증권사 제일 많이 쓰시죠. 네, K증권사의 HTS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K증권사 HTS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분석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K증권사의 HTS를 키시면 맨 왼쪽, 맨 위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어요? 직접 입력. 뭐를 직접 입력해요? 0190이라는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K증권사의 HTS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맨 왼쪽, 맨 위 창을 보면 여기 뭐 기능, 주식, 주식주문, ETF, ELW, 마이크 있을 텐데 그 밑에 돋보기 모양 하고 여기에 뭔가를 쓸 수 있게 란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0190입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숫자 네 자리 0190을 쓰시면 대량 수급 추적하기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HTS를 강의를 할 때 제일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보시지만 말고 K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 꼭 쳐보시고요. 나는 K증권사를 안 쓰고 다른 걸 쓰는데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K증권사의 HTS가 꽤 기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만 트시면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HTS 쓰는데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어요. 네, 계좌만 만드시면 돼요. 계좌 만드는 거 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럼 얼마든지 HTS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은행 가서도 충분히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HTS만 이용하시고 매매는 다른 걸로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K증권사의 HTS에 로그인하셔서 여기 메뉴, 맨 왼쪽 맨 위에 있어요. 메뉴에 0190 숫자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량 수급 추적하기 란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머리 아프죠? 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별로 머리 아프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요 대량 수급 추적의 메뉴로 딱 들어가면 0190이고요. 요 메뉴에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체결 분석, 대량 체결 상위라고 써 있습니다. 네, 체결 분석, 대량 체결 상위 이렇게 써 있어요. 대량 체결된 종목을 상위부터 나열시켜줬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맨 위에 있는 걸 볼게요.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당일 7% 정도 올랐고요. 거래량이 표시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부분인데 여기다 매수 건수가 3017, 매도 건수가 1989, 대비가 1028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매수 건수에서 매도 건수를 빼요. 그러면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비가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정렬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0190, K증권사의 0190 메뉴로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체결 분석, 대량 체결 상위라는 메뉴예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메뉴에 있는데 하시면은 이제 종목은 다르겠죠. 저는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SK이노베이션이 있고 여기 거래량, 그리고 중요한 건 매수 건수, 매도 건수 대비인데 매수 건수가 3017, 매도 건수가 1989, 대비는 매수 건수에서 매도 건수를 뺀 겁니다. 이게 대비가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나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건별 얼마 이상의 매수나 매도가 한 번에 이루어진 빈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건수 3017은 뭐예요? 1000만 원이 넘는 한 번의 대량 매수가 3017건이 있었고 1000만 원이 넘는 한 번의 대량 매도가 1989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비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대비는 뭐라 그랬어요? 매수 건수 빼기 매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건수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은 거고 매도 건수는 최대한 적을수록 좋은 거죠. 어떤 매수 건수? 대량 매수 건수. 어떤 매도 건수? 대량 매도 건수. 그래서 이 대비가 높은 종목을 어때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도 연속성, 추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만 이걸 딱 봐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날을 꾸준히 봤는데 특정 종목이 이 대비가 항상 높네? 이럴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이 매수 건수, 얼마 이상이 대량 수급인데 그게 중요하죠. 그건 아까 제가 표로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별 금액과 여기 나와 있는 시가총액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바꾸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요런 것들도 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0190 메뉴에서 건별 금액과 시가총액만 조절해서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HTS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스스로 터득하시고 좀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너무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내용만 요 건별 금액과 전체 조회 요 두 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건별 금액에 여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3억 이상, 5억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요 금액들을 바꾸셔야 되고 여기 볼게요. 자, 시가총액 보시면 전체 조회 100억 미만, 100억에 300억, 뭐 어쩌고 저쩌고 사용자 설정도 있어요. 사용자 설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시가총액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이 건당 금액을 높여야 돼요. 그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이 건당 금액을 좀 낮춰야 돼요. 그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매봉에 놓으시라고 한 것, 지나치셨으면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다시 보세요.
네, 제 강의는 이제 다시 보기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강의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 건수가 매도 건수보다 많은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은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이죠. 자, 오늘은 대량 수급 추적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K증권사의 HTS를 이용한 대량 수급 추적하기 방법이에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뭔가 어렵거나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에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제 교육 내용들 1강부터 쫙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여오셔서 공부하시고 평생 수익 낼 수 있는 나만의 기법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설명은 다 드렸고 뒤에는 네, 반복이죠, 반복. 네, 제 강의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그 다음에 개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은 네, 계속 반복. 공부는 반복이에요. 한 번 봐서 이해 안 가는 거 두 번, 세 번, 열 번 보시면은 진짜 이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1강부터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꼭 내 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볼 건데요. 자, 보시면 건별 금액이 지금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시가총액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건별 금액을 좀 낮춰서 설정을 한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중요하겠죠. XRENC라는 종목이 잡혔어요. 자, 거래도 굉장히 많고요. 매수 건수는 32, 매도 건수는 25. 대비는 뭐라 그랬어요? 매수 건수 대비 매도 건수. 32 빼기 25는 뭐죠? 7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비가 7입니다. 7. 대량 수급 유입이 32번 있었고요. 대량 수급 이탈이 25번 있었어요. 그래서 순 대량 수급은 7번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는 타이거 릴렉이라는 종목 4번. 그 밑에는 호텔 신라 우선주 3번. 그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XRENC가 뭔가 대량 수급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이라는 것은 연속성, 추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XRENC라는 종목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도 이렇게 대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대량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급도 추세로 봐야 된다는 거 여기서 대량 수급이 찍혔다고 바로 매수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대량 수급이 찍혔는데 그럼 관심권에 두고 이 종목의 차트는 어떻지? 실적은 어떻지? 그리고 이런 대량 수급 유입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매수를 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 매매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는 것 그거예요. 60% 확률이라면 70%, 75%, 80%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성공 확률을 높여나갈 수가 있어요. 100%까지 올라갈까요? 100%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근접하게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네, 공부를 통해서요. 가능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XRENC의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 위치예요. 이 위치를 보시면 뭔가 장대 양봉이 있다가 슬슬 밀리는데 거래량 없이 밀렸고 최근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차트상으로는 어때요? 뭐 나쁘지는 않은 위치예요. 그죠? 여기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게 안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눌렸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수급을 내가 찾았으면 대량 수급 종목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종목의 대량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도 열어보시고 실적도 보시고 모멘텀이 뭐가 있나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매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건별 금액이 좀 높아졌어요. 5천만 원 이상이 됐고요. 시가총액도 높아졌어요.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 건별 금액과 시가총액은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표로 설명드렸어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는 얼마 이상으로 해라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IOK라는 종목이 제일 위에 떴네요. IOK. 자, 볼게요. 매수 건수 86건입니다. 매도 건수 48건입니다. 대비는 매수 건수 빼기 매도 건수기 때문에 여기 38건. 네. 86건의 매수 건수에서요, 48건의 매도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으로 38이라는 대비가 나옵니다. 대비는 높을수록 좋죠. 맨 위에 있는 게 대비가 가장 높은 종목이다. 대량 수급 유입은 86건. 대량 수급은 뭐예요? 여기 써 있죠. 5천만 원 이상을 한 번에 매수한 건수가 86건. 5천만 원 이상을 한 번에 매도한 건수가 48건. 그러니까 대비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계속 말씀드렸죠. 대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대량 수급이, 대량 수급 유입이 대량 수급 이탈보다 많았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 메뉴에 있다고 낼름 사시면 안 된다. 그죠? 여기 메뉴에 있는 거 확인했으면 이 종목에 계속해서 대량 수급 유입되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차트도 열어보시고 실적이나 모멘텀도 분석해보시고 요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량 수급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수급을 추적했을 때 이게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딱 매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기법이 아니잖아요. 기법은 아니고 대량 수급이 유입됐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니까요. 매매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멘텀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대량 수급 추적하기죠. 차트를 한번 열어봅니다.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뭔가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급등 나왔다가 밀렸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가 재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게 장대 양봉이 안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장대 양봉이 또 나와버렸어요. 일부러. 그죠? 그러면은 이제 눌렸을 때 관심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량 수급이 유입됐는데 기술적인 위치도 좋다. 그러면 어우 금상첨화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 매매를 했을 때는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에요. 네, 많으면 좋아요. 실적 좋은 종목이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으면 너무 좋죠. 거기다가 뭔가 테마까지 엮여 있으면 더 좋죠. 네,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차트 좋고 수급도 좋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적만 좋고 다른 거 안 좋으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은 네,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역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건별 금액 바뀌었어요. 1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억에서 5천억 이하 정도까지. 이거는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HTS에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HTS 기능을 모두 설명하는 강의를 한다면 천강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HTS는 무궁무진해요. 저도 HTS를 100% 활용하지 못해요. 왜?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는요. 사용하시는 HTS를 하나씩 만져보세요. 맨 위에 기능 한번 누르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시간 되실 때마다 하나씩 익혀가시면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이런 기능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진짜 내게 되려면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도 그냥 보시기만 해서 안 된다고 제가 100번 말씀드렸죠. 그냥 보고 나서 이게 영화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나서 어이구 좋다. 잘 봤다. 그렇구나. 끝이에요. 날라가요. 안 돼요. 네, 보고 나서 직접 적용해보고. 적용만 하면 끝이에요. 적용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게 안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매매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 걸로 흡수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하냐고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피곤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내게 되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S를 만져보세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하신 게 생기시잖아요. 전화하셔도 돼요. 어디다가? 하시는 증권사에 HTS 부서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전문가가 알려줘요. 저도 모르는 거 전화해서 물어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실 수 있습니다.
HDS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가면요. 여기 1억 원 이상 건별 금액이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네,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맨 위에 나오는 종목이 뭐냐? 요거를 봤더니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나왔네요. 팜스토리. 팜스토리라는 종목의 매수 건수는 60개, 매도 건수는 29개, 계산을 해서 대비는 31개입니다. 매수 건수 60개 빼기 매도 건수 29개는 계산에 의해서 31. 근데 여기서는 이제 31 대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17이에요. 세 번째는 13이고. 그래서 31이 최상위에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는 아시죠? 네, 매수 건수 60은 뭐예요? 건별 금액 1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매수된 것, 그게 60건이라는 겁니다. 매도 건수 29건은 뭐예요? 건별 금액의 1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매도된 것, 이게 바로 29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건수가 매도 건수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게 많은 순서대로 맨 위에서 밑에까지 정렬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때는 상위에 있는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종목부터 밑에 있는 종목 순서대로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대량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1억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뭔가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추적해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 추세, 네. 수급도 추세가 중요하다. 당장 엄청난 금액이 매수됐다, 엄청난 금액이 매도됐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매도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대량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근데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대비가 높은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다. 근데 HTS에서는 친절하게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차트를 보니까요. 이런 차트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 이거 뭔가 급등 나오면서 윗꼬리도 많이 달리는 종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뭘 해볼 수가 있겠다. 네, 보니까 이제 단타를 한번 치기가 괜찮겠다. 단타를. 아, 단타를 칠 때 밑에 사서 윗꼬리 때 매도하고, 밑에 사서 윗꼬리 때 매도하고, 이런 매매도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이 오랫동안 가져갔을 때 좋은 종목인지, 아니면 단타를 하기에 좋은 종목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상방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좋지 않은 차트로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하고 윗꼬리에만 매도를 잘한다면 단타를 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이제 건별 금액이 3억 원 이상, 되게 커요. 그죠?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시가총액 5천억 이상으로 설정을 했더니 맨 위에 나오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건별 금액이 더 커야 돼요. 한 10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건수를 보면 332, 매도 건수는 266, 대비는 66입니다. 매수 건수 332 빼기 매도 건수 266은 네, 대비가 66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매수 건수는 3억 원 이상의 매수 건수, 3억 원 이상의 매도 건수죠. 대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HTS를 이용한 대량 수급 추적하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지난 강의 보는 법, 1강부터 정리 쫙 돼 있습니다. 지난 강의 보는 법, 그리고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이슈 관련된 내용들, 경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